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을 잠시만요. 부동산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그 의뢰인분들도 대부분 이제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조합 그 사업지나 이런 데 PM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보면은 저 스스로도 투자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좋은 매물이나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 이제 관계자분들이 또 이제 추천해 주시거나 뭐 여기 사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이번에 이제 1월 10일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송 대표님이 대부분은 이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1월 10일 대책을 논하기 이전에 제가 요즘에 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처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제 비중이 많아졌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우리 그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부동산 투자 경험이 대부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쉬운 개념이어서 다 잘 알고 계신데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좀 그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 갭투자는 다 잘 아시죠? 네, 근데 이제 갭투자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해가지고 제가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사면은 뭐 4억짜리 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가 직접 실거주를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임차인을 맞춰서 전세를 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전세보증금을 2억으로 맞춰서 내가 세입자를 구했다라고 하면은 내 돈이 2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갭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갭만큼 활용해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장점은 어쨌든 투자금이 적게 든다라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다만 이제 갭투자 하실 때는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최근에 이제 역전세 같은 것들 겪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돈을 한 번에 돌려주셔야 되니까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전세 수요가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곳 그러면서도 처음에 들어가실 때 너무 전세가율이 높게 들어가면은 이제 초기 투자금은 적게 들 수 있지만 나중에 또 부담이 되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가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개발을 통해서 내가 새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빌라 투자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개발 투자는 좀 달라요.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재개발은 그 도로나 공원, 학교 같은 게 잘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대부분 이제 단독이나 뭐 빌라 밀집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지역들 이제 그 재개발 지역에 뭐 로드뷰 같은 거 띄워보면은 로드뷰를 이제 그 찍을 수 없을 정도로 도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좁게 형성이 돼 있고 이런 지역, 낙후된 지역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건축은 이제 주로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배동 같은 데는 뭐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 단독이라고 하더라도 재건축이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없어진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아파트는 재건축 그리고 단독 다가구 빌라 이런 것들은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에 어떤 주택을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게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새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새 아파트 입주를 좀 싼 값에 하실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일단 넘어가서 보면은 입주권, 분양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그냥 뭐 그 법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주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싼 값에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분양권은 청약하시면은 당첨되잖아요. 그럼 아파트 분양받을 권리가 생기죠. 일반 분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청약에 당첨돼서 뭐 일반 분양 받을 권리가 생긴 경우 이런 거를 이제 그 분양권이라고 부르고요.
이 조합원 입주권이나 뭐 분양권은 사실 시세보다 싼 값에 분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세와의 차이만큼 또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시장에서는 거래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근린 생활시설 보시면은 근린은 이제 상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면은 뭐 재개발 입주권 받을 수 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원칙적으로는 주택 입주권 받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좀 어려운 투자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수익 관련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주변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 재개발 물건을 살려고 갔는데 이제 한 뭐 3억이면은 32평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다더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변 시세는 10억이 가는데 내가 너무 싸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총 투자금을 보시려면은 내가 매도인한테 주는 금액이 있고 또 조합에 내시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산을 하셔야 총 투자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주시는 거는 이 매도인이 그 구역에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객관적인 가치가 있어요. 이거를 권리가액이라고 부르는데 대충 그냥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네,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조합에서 새 아파트를 지었을 때 싼 값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받으니까 그 차액만큼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 감정평가액대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매도인한테 주셔야 되는 금액은 이 권리가액이라고 해서 조합에다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큼의 금액과 그리고 시세차익을 내가 누릴 걸 예상하고 프리미엄을 얹어준 거 이게 이제 매매가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리가액만큼만 이제 나중에 조합원 입주권 받으실 때 그 조합에다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날리는 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 매매가격 매도인한테 처음에 2억 권리가액에다가 프리미엄을 얹어서 예를 들어 프리미엄이 3억이다 라고 하면 5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격은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입주하실 때 이 조합원 입주권은 어쨌든 분양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조합원 분양가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84형을 분양을 받을 거다. 근데 이 84형을 조합원 분양가가 책정된 걸 보니까 5억이다 라고 하면은 5억의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산 주택의 권리가액은 2억이잖아요. 그래서 2억만큼을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럼 나머지 차액인 3억은 이제 조합의 추가 분담금으로 내셔야 된다. 현금으로 내셔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총 투자금은 지금 매도인한테 준 거 5억, 그리고 이제 조합에 납부한 3억, 그래서 8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변 시세가 예를 들어서 10억, 8억 이상 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싸게 사시는 거죠. 근데 이게 7억밖에 안 간다라고 하면은 비싸게 사신 거, 네,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언제쯤 정해져요? 분담금? 사실 이제 그 조합 설립 동의 받을 때부터 지금은 이제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정비 계획 수립할 때부터 이런 것들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는데 그때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아시려면은 관리처분 계획 수립돼야 대략 알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알긴 어렵고 네.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예상은 하고 들어가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기초인데 그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어떤 주택을 사시면은 그냥 입주권 받는 걸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거래하시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입주권 안 나와서 오시는 거래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돈과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죠. 그러면서도 이게 완벽하게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어떤 낡은 주택을 엄청 비싸게 사시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비싸게 사시는 이유는 비싸게 사시는 이유는 나중에 조합원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입주권이 안 나오면 완전 실패한 투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들 보면은 한남동 재개발이에요. 근데 한남동 재개발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무허가 건물 한 10억 정도 주고 사셨어요. 아, 근데 나중에 입주권이 안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사례들, 그리고 뭐 성수동 재개발에 투자를 하셨는데, 쌀 때 사셨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입주권이 안 나오는 매물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실패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좀 점검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기본만 좀 알려드리면은, 재건축은 사실 아파트를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제 그 파는 사람이 그 재건축 구역 안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재건축은 토지나, 그러니까 토지와 주택을 같이 갖고 있어야지 입주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대지 지분이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래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 또는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토지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고,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입주권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나 한 세대가 이제 한 구역 안에 여러 개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입주권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1 플러스 1 분양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그 수익성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좀 분쟁이 많아요. 그래서 부가형 2구역 같은 데들도 지금 계속 분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한 채를 갖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여러 명이 하나 입주권만 받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투기과열 지구가 다 해제가 돼서 크게 뭐 의미는 없는데, 지금 용산이랑 강남 3구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를 하실 때는 전매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입주권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라던가 이런 규제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땅이나 주택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특수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토지, 도로 지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 상가 같은 것들도 좀 투자를 하시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1개 입주권 기준 이유가 있대요? 이게 입주권, 그러니까 그게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권리 산정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쪼개기 관련된 규정이고, 이게 한 사람이 갖고 있다가 뭐 여러 명한테 판다, 이거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일 보시면 돼요. 그때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이번에 이제 1월 10일 날 대책 나온 것 중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조금 주의 깊게 보실 거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이게 패스트트랙, 이거 재건축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은 사실상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입법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안전진단을 상당히 많이 완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이게 안전진단 항목이 있어요. 뭐 구조 안정성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항목을 조정해서 안전진단 통과를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이번 정부에서 작년에 이제 대책 나왔을 때 안전진단은 거의 뭐 규제가 많이 완화가 돼서 이게 재건축 아파트 30년 넘으면은 뭐 거의 통과하게끔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재건축 단지들 보시면은 이 안전진단을 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몇 억 들어가요. 근데 이것들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내 집이 개발되는 거는 다 원하시는데 돈 내라고 하면 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과 뭐 여러 가지 지연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전진단을 뭐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언제든지 그냥 받으면 되고 뭐 30년 넘으면은 이 안전진단 통과하는데 별로 애로사항이 없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상 뭐 아예 폐지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기존에는 추진위원회라는 거 정도는 이제 설립을 해야, 그래야 이제 법적인 어떤 단체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진 동력이 좀 생기는 거죠. 주체가 생기니까.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그 어떤 법정 단체가 없으니까 막 여러 단체들이 막 임의단체 형태로 난립을 하고, 그래서 목동 같은 데도 한번 분란이 있었던 게 일부 임의단체에서 예비신탁사 뭐 MOU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그랬던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식시킬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인가,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동시에 이제 추진위 같은 것들을 같이 설립해서 진행을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재건축 관련된 이 그 이번에 대책들은 다 법 개정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되려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고 했는데 결국에 폐기됐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이 재건축 패스트 트랙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뭐 이렇게만 되면은 한 3년 이상 재건축 사업이 좀 그 속도를 내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상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보이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재개발도 조금 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 요건 같은 것들을 완화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좀 쉽도록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재개발 노후 요건 완화, 그동안 이제 노후도 요건이 3분의 2 이상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거의 뭐 재개발 추진하는 것들 보면은 노후도가 다 충족 못하는 곳은 잘 없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재개발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막 신축 빌라들이 우후죽순 늘어나요. 왜냐면은 아까 그 질문을 주셨는데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가 이거를 열 세대로 쪼개서 빌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10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뭐 10세대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 현황대로 하나의 입주권밖에 못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쪼개기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신축 빌라가 많아지면은 이 노후도 요건을 충족 못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였는데 이게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최대 50%까지도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지정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네. 지금 그거는 없앤다고 했지, 안전진단을? 그건 재건축만 있는 절차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재건축만.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 단지거든요? 네. 그럼 그런데 어떻게 방법을 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질문을 지금 하지 말고 진행을 하고 나중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게 구역 지정 요건을 또 완화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노후도 뭐 이반 요건 이렇게 부합하지 않으면 10% 정도만 추가로 넣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20%까지 포함이 가능하고, 이게 공유자 같은 경우에도 막 행방불명되고 막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 공유자 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조합 설립 동의나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완화를 해서 쉽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상 노후도 요건만 갖추면 그리고 정비구역 그 면적이 있거든요. 그 요건이 바로 필수 요건인데 이것만 갖추면 나머지 이제 그 뭐 선택적으로 좀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뭐 길이 그 접도율이라던가 호수 밀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그 뭐 애로사항 그 거기에 이제 그 노후도 요건을 그 정비구역 지정되는데 뭐 정비구역 지정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냥 완화를 해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상 이제 노후도 요건 50% 정도만 확보를 하면은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사업 초기 자금 지원이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 초기 자금이 사실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사업지 PM이나 이런 거 많이 해요. 처음에 이제 동의까지 이제 좀 도와드리고 조합 설립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도와드려서 이제 재개발 사업이 잘 가도록 하는데, 근데 이게 초기 자금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각출해서 뭐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업체에 어떤 뭐 그 불법적인 도움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 업체에다가 뭐 용역대금을 많이 부풀려서 얹어준다거나 그런 형태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사업도 좀 문제가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 자금 지원이 어느 정도 이제 더 앞당겨져서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라고 보면은 뭐 재개발이든 뭐 재건축이든 좀 그 사업의 동력을 좀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거 재초안 많이 보시는데 이 초과익 환수제는 재개발에는 없고 재건축에만 있어요. 그 안전진단처럼. 근데 이제 현행은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개정안이 통과를 했죠. 국회를 통과해서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줄어드는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그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세대당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뭐 한강맨션 같은 데는 지금 7억 넘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 부담금만.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뭐 추가 분담금 1, 2억 나오는 것도 되게 벌벌 떠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7억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재건축 사실상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그 완화를 해가지고 이 초과익환수제 관련해서 이제 정산할 때 이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니까 이런 비용의 범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넓혀주겠다라는 대책이 이번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럼 줄어드는 게 얼마냐? 한 세대당 그냥 평균 2천만 원 정도, 2,7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니까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번에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장기 보유하신 분들, 이것도 1세대 1주택자 기간만 합산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20년 이상 갖고 계셔야 70% 감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만 60세 이상이시면서 1세대 1주택이다 라고 하면은 이 담보 제공 조건으로 해서 나중에 팔 때까지는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재건축 초과익환수제가 살아있는 한 이게 그 뭐 재건축 투자는 조금 어렵다.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실거주로는 괜찮으실 수 있겠는데 그런 점들이 좀 이제 수익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대책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1기 신도시 처음에 이제 1기 신도시만 좀 적용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 계획 도시라는 거를 이제 정해가지고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에 원래도 30년으로 하려다가 20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20년 이상 경과한 뭐 이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여기가 이제 대상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기 신도시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뭐 상계, 목동, 수서 같은 데들도 이제 포함이 되고 부산에서도 해운대, 그리고 대구 성서, 뭐 광주 상무 이런 데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번 대책에서 여기는 아예 안전진단 그냥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존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유예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통합재건축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폐지를 해준다라는 거고,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용도 지역을 뭐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최대 500%까지. 근데 이게 문제는 뭐 지금 다 초기 단계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제 입주하게 될지, 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최대 500%까지 주는 거지만 단지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다를 수밖에 없고 뭐 교통이라던가 뭐 주거 환경 뭐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을 안 볼 수가 없고 일조 침해 같은 것들로 인해서도 이제 500%까지 다 받는 건 좀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기 신도시 투자는 좀 길게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모아타운 같은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아타운이 기본적으로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지를 여러 개 모아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안 되죠. 왜냐면 소규모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업 수익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분양 세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개발이 안 되니까 여기를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아서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해서 뭐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그리고 층수 같은 것들도 완화를 해주고 여러 개를 이제 묶어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기존에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소규모 재건축이랑 가로 정비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가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그 구역이 이제 다 가로, 도로로 이렇게 그 둘러싸져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그, 그 지역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도로를 끼고 그러면 이제 묶어서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게 하면은 좀 대규모로 구역 지정이 좀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거든요. 모아타운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때 노후도 요건도 50%까지 이렇게 완화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주민 동의율이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75% 동의하시면은 조합이 설립돼서 가거든요. 근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것들은 주민 동의율이 더 높아요. 80%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향후에 80% 동의를 받아야 이제 조합이 설립돼서 사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좀 자초될 위험이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완화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 수준의 75%로 이제 완화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사 대책 나왔을 때 되게 논란이 많이 됐던 거는 이제 공공 그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2월 4일 이후에 사면은 다 현금 청산된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공공 정비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이 이제 그 기존의 민간과 같이 하는 사업이 있고,
아, 그리고 아예 공공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 2월 4일 이후에 현금 청산된다. 이거는 이제 공공에서 주도하는 사업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에서 뭐 SH나 LH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거죠. 시행을 해서 임대주택을 막 많이 짓고 그런 사업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법 개정이 21년 6월 29일에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후에 사면, 사고 팔면은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지에서 그러면 그냥 아예 현금 청산되는 걸로 지금 법이 돼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근데 이게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그냥 보유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뭐 한 5년 후에 공공 그 주도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나는 이제 그 2월 4일 이후에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금 청산이 돼버리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만약 이렇게 되면 거래 자체가 안 되잖아요. 도심 이 그 복합사업 구역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 공공 주도하는 재개발 구역 내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그 합리화를 해서 개별 후보지 발표일로 바꾸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공공 주도 그 관련해가지고 재개발 사업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정비사업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 또는 이제 기금 지원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고 사업이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택의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사실 소형주택 관련된 거예요. 근데 소형주택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주택 수를 좀 늘리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세금 때문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최근에 뭐 전세 사기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게, 이게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제 팔아서라도 돌려주면 되는데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예 못 돌려주고 이제 경매 넘어가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빌라 시장이 너무 얼어붙었어요. 빌라를 포함해서 오피스텔이라던가 너무 얼어붙다 보니까 이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향후 2년간 지어지는 그 비주택, 아파트가 아닌, 그러니까 비아파트,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뭐 빌라라던가 오피스텔이라던가 도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근데 크기는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이하여야 되고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뭐 이런 주택을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은 뭐 열 채를 더 산다 소형주택을 라고 하더라도 중과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비과세는 못 받아요. 그래서 그거는 요건을 내가 1가구 1주택으로 다시 만든 다음에 충족을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뭐 신축이 아니다, 그 올해 내년에 지어지는 신축을 매수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임대사업자 임대 의무기간도 이번 정책으로 사실 10년에서 6년으로 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승계해서 매물 하셔도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향후 2년간 구입하고 임대 등록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새롭게 임대를 등록하냐 아니면 기존에 이제 그 임대 등록했던 걸 승계해도 되냐, 요거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법안이 나와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재건축은 사실 사업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그 대책 같은 경우에도 뭐 법 개정이 필요해서 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다라고 보이고, 이번에 이제 그 핵심은 재개발 신축 빌라 같은 것들 투자가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대지 지분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 짓는 것들은 쪼개기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신축 빌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가액 같은 것들 감정평가에서 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빌라 같은 거는 이제 땅이랑 그 건물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감정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주택 자체를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감정가액은 뭐 감정평가사님이나 이렇게 확인하면 알 수는 있겠지만 뭐 대지 지분이 작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가장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는 이게 그 입법화가 될 것인가, 과연 이게 총선용 정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되게 의심이 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안전진단,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 유예하는 거랑 이제 한 번에 요거 그 패스트트랙 그 절차 진행하는 거, 이거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노후도 요건 관련해서는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네. 그렇고
이런 초기 자금 지원 이런 것들도 뭐 기금 그 운영을 하면 되는 거라서 이것도 뭐 어렵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초과익 환수제는 뭐 이미 이제 법 개정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대책이 나온 거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비용 정도 줄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미 개정이 됐.